아빠를 따라 길을 나선 에스터. 아빠 어디 가요? 좋은 데가 이따 가보면 알아. 에? 좋은 데가 뭐야? 일단 와봐. 어? 어디 가는지 힌트. 힌트? 누구 보러 가는 게 아니야. 오늘 큰 건물이야. 큰 사람, 건물은?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야. 엑소? 엑소보다 더하지. 진짜 궁금하네 지금. 그래. 아빠는 오늘 예쁜 딸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. 펄. 좋아? 펄. 거의 다 와서야 에스더가 눈치를 챘다. 펄. 나와 주세요. 어. 괜찮아? 허둥지둥 차에서 내리는 걸 보니 어지간히 마음이 급한 모양이다. 가보자. 여기 공연장. 어떤 공연장인 것 같아? 콘서트 공연장. 좋아? 완전 좋아. 동영상 보고 연습 많이 했잖아. 그래서 이런 공연장에 와서 보면 좀 더 실감도 나고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어. 마음에 들어? 어, 너무나도. 리허설 중인 오늘의 주인공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13살 소녀. 너무 예쁘시다. 에스터의 가슴에 산들바람이 분다. 잠시 후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이 흐르고 넋이 반쯤 나간 얼굴로 에스터가 푹 빠져있다. 아이돌보다 더 좋아하는 팝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로 눈앞에 있다. 열정적이고 화려한 음색이 매력인 전자 바이올린으로 클래식과 팝을 넘나들며 연주를 하는 박은주 씨. 국내는 물론 필리핀. KBS